일단 일주일에 마지막 경기 이겨서 기분 좋고 기아한테 조금 저번 잠실에서 수입 당했는데 이번에 위닝 시리즈 할 수 있어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4월 달에는 조금 과감하게 직구 타이밍에 늦지 않게 쳤다면 지금은 약간 조금 히팅 포인트를 뒤로 해서 밀어치는데 조금 중점을 두고 타석에 임하고 있습니다. 힘들었어요. 뭐 1루에서 도루 할 때는 사인 히트앤드런 사인이 나와서 뛰었던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이 뒤로 빠지는 걸 확인하고 3루까지 가도 충분히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3루까지 움직였고 그 다음 3루에서도 기습번트 사인이 났었는데 또 상대방의 실수가 나오면서 또 홈까지 들어올 수 있었는데 되게 좀 힘들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스타트를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. 스타트가 첫 발이 꼬이면 모든 게 조금 타구를 잡을 때 힘들어지기 때문에 첫발 스타트를 좀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려면 투수가 던질 때부터 타자가 칠 때까지 좀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강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백업 플레이 이제 사람이 실수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실수를 조금 한 베이스에서 끊어주려면 백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백업 플레이에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없어요.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성주가 진짜 많이 좋아지고 성주가 이제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수비할 때 제가 움직여주는 대로 이렇게 조금 움직였는데 지금은 자기가 상황에 맞게 좀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성주가 조금만 더 이제 경험을 쌓으면 좀 더 좋은 수비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쟤는 저의 칭찬을 갈구하고 있어요. 예, 수비하면서 아까도 그 뭐 플라이 잡을 때도 투 스트라이크 이후라서 자기가 한두 발 앞쪽으로 오더라고요. 아무래도 투 스트라이크가 되면 타자들이 짧게 컨택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딱 봤는데 그렇게 움직이길래 잡고 나서 예, 잘했다고 칭찬해줬어요. 너무 이렇게 지그재그로 뛰어가길래 그러니까 주영이가 발이 빨라서 잡을 수 있었지 주영이 스피드가 아니었다면 다른 선수는 아마 그렇게 뛰어갔으면 잡기 힘들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주영이도 뭐 오랜만에 수비를 나오고 이래서 긴장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이제 첫발 스타트가 잘못되니까 이제 이렇게 좀 따라갈 때 이렇게 좀 불안한 모습으로 따라가는데 일단 뭐 점수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장난식으로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쓰면은 주영이도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비 온다고 해가지고 좀 후덥지근한 날씨였는데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주 홈 6연전 있으니까 또 잘 준비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또 잠실에서 수훈 인터뷰할 때 1위 하고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1위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약속 지킬 수 있어서 기분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, 오늘 이렇게 저희 LG 트윈스가 위닝 시리즈를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요. 일단 위닝 시리즈에서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뭐 아시겠지만 사사구가 없었던 점 그게 가장 만족스럽고 일단 마운드에서 제가 캠프 때부터 생각한 게 좀 확신에 가득 찬 모습을 마운드에서 좀 갖고 싶었는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 좋고 일단 동원이 형이 되게 지환이 형도 그렇고 동원이 형도 그렇고 되게 대화를 많이 해요. 시합 중에 투수와는 대화 안 해야 되는데 되게 그럼 긴장도 많이 풀리고 흥도 좀 올라오는 것 같고 뭐 투볼 되면 뭐 새가슴이냐 이러고 예, 뭐 오늘은 제가 반대로 투볼에 변하고 사인 나니까 제가 동원이 형한테 새가슴이냐고 그 TV 나온 거 이렇게 한 거 그 새가슴이냐고 한 거예요. 그래서 오늘도 서로 이거 하면서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. 동원이 형은 되게 긴장 많이 풀어줬고요. 지환이 형도 괜찮으니까 자기 투구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끝나고 와서도 반대로 수비들이 되게 고맙다고 해줬어요. 되게 잘못 분위기가 이상해 갈 수 있는 경기였는데 잘 막아줘서 고맙다고 그러고 저는 그 이후에 성주나 뭐 좋은 수비들이 많았기 때문에 되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. 아니 슬래스틱을 제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웃기게 잡아가지고 그때 최지훈 선수한테 162kg짜리 타고 맞고 이번에는 또 맞으면 진짜 너무 아플 것 같아서 글러브를 갖다 댔는데 운이 좋게 들어왔고 땅볼 같은 것도 악송구나 잘못된 송구가 나올까 봐 뛰어가서 줬던 거고 그냥 그런 것들이 팀 분위기가 밝아지고 마운드에서 그렇게 케어하게 하면 물론 안 좋은 날 뭐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흐른 대로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. 그러니까 에라를 실책을 하고 이제 주자 1루여서 투수 땅볼이 나면 너가 들어가라고 얘기하는데 걔는 그냥 그게 그냥 괜찮다고 하는 줄 알고 그냥 네네네 하고 있길래 다시 얘기를 한 거예요. 너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니까 알았다 하고 좀 호흡하라 그랬죠. 조금 호흡하고
뭐 제가 프로에서 수비는 안 해봤지만 저도 긴장을 많이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긴장했겠지만 뭐 그래도 잘 데뷔전 잘 치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어제 TV를 보는데 양윤종 선배님이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나도 언제 기회 되면 한번 하고 싶다 했는데 그냥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 팬들의 그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느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선발 때 팬들이 저 이름으로 화이팅 하면 제가 잘 못 봐요. 왜냐면 선발 때는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팬들의 화이팅을 무시한 게 아니고 잘 못 보지만 이렇게 좋게 잘 던지고 내려오니까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했더니 지한 형이 아주 그냥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도 그 대투수님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약간의 뭐 느낌은 좀 나지 않았나. 예. 제가 원래 조금 기복이 심한 선수였는데 그래도 올해는 기복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이제 더워진 여름에 또 같이 좀 더 핫하게 더 뜨겁게 더 좋은 경기력 펼쳐서 끝까지 우승할 수 있는 우리 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떻게 찍어야 되지? 너무 피곤해가지고 버스에 좀 가야겠다.